맥스에서 프로 블린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집합 차집합을 이용한 볼트, 십자 볼트 이런 걸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리셋해서 시작해 볼게요. 일단 탑뷰에 챔퍼 실린더부터 그려볼게요. Create Geometry Extended Primitive Chamfer Cylinder. Create Geometry Extended Primitive Chamfer Cylinder를 선택하시고 탑뷰에서 형태를 완성합니다. 자, 이때요. Radius 50, Height 30, Fillet 8, 오, 좀 크군요. 이거는 값을 보면서 넣어줍니다. 필렛 4, 필렛 세그먼트가 5 이상, 한 8 정도 줄게요. 사이드, 옆으로는 36각형 정도 되고 있고요. 자, 퍼스펙티브에 가서 F4를 눌러 엣지를 보고 J를 눌러서 괄호 형태로 쳐져 있는 걸 풀겠습니다. 자, 이 상태를요. 프론트 뷰에서 무브 툴로 쉬프트 키를 눌러서 Y축으로 복사를 합니다. 이때 카피 복사가 돼야 되고요. 복사한 녀석의 하이트와 레이디우스 값을 수정해 볼게요. 레이디우스는 조금 작아지게 20, 하이트는 좀 올라가게.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십자로 구멍 뚫릴 부분을 완성해 볼까요? Create Geometry Extended Primitive Chamfer Box. Chamfer Box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하이트는 150, 아, 랭스 150, 위드스 12, 하이트 80, 필렛 4. 이때요, 주의사항이 필렛 세그먼트를 5 이상, 뭐 하긴 3 이상만 줘도 됩니다. 자, 필렛 세그먼트를 8 정도 줬어요. 꼭 이 값은 아니어도 되고요. 이렇게 보기에 적합한 형태가 나와지면 되겠습니다. 탑뷰에서 챔퍼 박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얼라인 정렬 줄게요. 실린더 오브젝트에 X값, Y값이 센터, 센터, OK. 자, 그 다음 프론트 뷰에서는 Y축으로 무브를 정확하게 올려서 이렇게 십자 볼트가 구멍이 뚫려지면 좋겠다 하는 시점을 잡습니다. 자, 현재 위치에 클론 복사한 걸 회전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론. 단축키는 컨트롤 X 되고 있고요. 인스턴스 하면 안 됩니다. 카피, 별도 오브젝트로 복사했고요. 무브 툴, 로테이트 툴. 로테이트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Z축으로 90도 회전할게요. 90도. 자, 완성됐고요. 우리는 이제 프로블린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실린더, 제일 아래 실린더 선택해서 Create Geometry Compound Object에 프로블린을 하겠습니다. Create Geometry Compound Object 프로블린. 첫 번째는 합집합이 먼저 이루어질게요. Union. Start Picking. 위에 기둥 선택. 자, 이번엔 차집합합니다. Subtract. Start Picking 눌려진 상태에서 볼트로 구멍이 뚫릴 부분. 자,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뭐 이 부분도 나쁘진 않지만 경계를 좀 여기 안쪽을 둥그렇게 합쳐볼까 합니다. Modify 와서 Edit 폴리 줍니다. Subselect Edge 누르게 되면 마지막 엣지 경계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잘 되고요. 챔퍼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챔퍼를 주고자 하는데 어마운트는 하고 싶은 많지를 한 2 정도 줄게요. 얼마나 세그먼트를 나눌 건지 디바이드 값은 넉넉하게 한 8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경계가 이렇게 이 부분도 예쁘게 돌려지는 이러한 볼트 형태를 완성했습니다.